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기 유튜브에 항상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이 두분 계시죠? 우리 레츠고님하고 예, 생활편집자님하고 두 분이 계신데 예, 그중에서 오늘은 생활편집자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복귀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제 예, 그 타이젬 아이디는 14급으로 되어 있는데 14급은 절대 아니시고 예전에 그 댓글 다신 것 중에 그쵸 한 자리 급수 예, 몇 급이었죠? 8급이었지 됐나? 됐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제 기억이 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워낙 기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2급분하고 바둑을 두셨어요. 아마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바둑을 두셨는데 밑에 이제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이십인데 흑으로 쭉 앞서 나가시다가 끝내기에서 예, 망쳐버린 제 바둑인가? 제 바둑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했는데, 그렇죠. 와, AI 정석, AI 정석. 오히려 이제 2급분이 당황을 하시는. 이렇게 이제 늘어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게 이제 집으로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득이 아닙니다. 집으로 이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득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어떻다 있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그렇죠? 있고 이제 흙은 여기를 젖힐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 젖혀놓은 한점 때문에 예. 수상전에서 이깁니다. 그렇죠? 수상전에서 이길 수 있어요. 네, 흑이.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이렇게 되고 나서 흑이 좀 하나 마무리를 해놓고 가고 싶은데요. 뭐 이렇게 좋죠. 이렇게 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네, 늘었는데 나중에 이쪽에 들여다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쪽에 모양이 크게 생기는 거 생기기가 힘듭니다.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마무리를 안 지으시고 가시는데 이건 좀 찬성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백이 여기 먼저 젖혀가 버리면 백이 여기 먼저 젖혀가 버리면 그냥 흙이 여기 안에서 그냥 사는 데 만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 예, 조금 좀 예, 저도 보통 이런 손 굉장히 안 좋다고 배우는 손데요. 그렇죠? 막상 당하고 나서 보니까 어우 뭐 딱히 예, 막 어떻게든 수습을 할지 아니면 그냥 이건 그대로 두고 여기부터 둘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삼을 들어가셨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백분이 이쪽으로 막으셨는데 이거는 진짜 이런 경우에도 이쪽으로 막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를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나오면 뭐 이렇게 젖혀버리면은 얘가 지금 문제잖아요. 아니면 그냥 뭐 내려 빠지실 수도 있고. 그쵸? 이거는 뭐 끊을 수가 없죠. 이렇게도 보내면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을 밀면은 이렇게도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이제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두실 수가 있다. 근데 이쪽으로 막으시는 바람에 흙이 너무 편해졌죠. 지금 여기 이제 AI 그래프 보시면 갑자기 흙 승률이 올라가는 게 예, 막았어야 되는데 반대로도서 그래요. 따로 두고 공격을 갔어야 되는데 공격이 불가능해져 버리고 지금 보시면 100만 약해져 있죠. 100만 약해져 있죠. 그래서 백이 이거 조금 욕심입니다. 흑이 막상 여기 이런 데 공격을 하면은 막상 이런 데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면은 예, 얘가 살면서 악수를 도주면 이 돌은 자연스럽게 약해지죠. 별로 예, 좀 조금 오본 것 같은데, 근데 역시나 또 흙이 이렇게 도주는 바람에 백도 편해졌어요. 백도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도 뭐, 예, 뭐 이것도 가능한 수인데 지금 뭐 예, 제일 일반적인 건 예, 어디선가 보셨겠죠? 어디선가 보셨겠죠? 여기 두는 것도 이제 뭐 제일 간편하게 두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귀실리가 엄청 크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이상해요. 이 돌이 여기 호구 쳐서 제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 상대하신 2급 분께서도 혹시나 예, 혹시나 이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예, 좀 배워 가실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뒀을 때 이제
사실 그냥 이걸 막아야죠. 이걸 막아야죠. 그렇죠. 아마 이게 싫으셨을 거, 이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덮어 씌우면은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때안 뚫리려고 막으면은 그냥 공짜로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게 싫으셨던 것 같은데 두터워서 이미 조금 이제 흙 쪽으로 기울긴 했지만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보시면 어우 100이 유리하네 오히려 이제는 그쵸? 여기선 지금 실전은 흙84% 정도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두텁게 두고 나니까 오히려 100이 유리해요. 161%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두텁게 두텁게 둬라. 두텁게 두는 게 최고입니다. 딱 좋아.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이 수가 좀 많이 안 좋았다. 100이 입장에서는 초반은 100이 잘못 둔 수를 많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쵸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절대 이런 수, 이선에 늘어선 수 이런 수들은 함부로 두는 게 아닙니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격을 가죠. 강하게. 뭐 여기를 저 같으면 일단 젖혀서 더 보고 싶은데 그냥 여기부터 뛰었고 이런 수는 정말 정말 비상사태. 두 중에 하나예요. 내가 끼워서 상대방을 끊을 수 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정말 비상사태라서 연결을 선수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쓰는 수냐 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점프를 했단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막 점프를 해서 가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될것 같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여기를 예를 들어서 뭐 상대방이 이쪽에 이렇게 두텁다고 해봅시다. 두텁다고 하면은 그쵸? 상대방이 먼저 끼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이제 이렇게 끊길 수가 있겠죠. 물론 100도 이렇게 끊어갈 수 있겠지만 이쪽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가정을. 그럼 이제 그럴 때 그런 걸 이제 선수로 막기 위해서 이쪽으로 끼워요. 이쪽으로 끼워요. 뭔 소리냐? 흙이 이쪽으로 막으면 끊는 약점이 남으니까 흙이 이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흉한 모양이긴 하지만 흙이 저기 이것도 뭐 흉한 모양이긴 하지만 어쨌든 끼우는 수는 방지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쪽으로 받으면요, 이때 그냥 이때 이걸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걸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이어요. 그러면 흙은 빵 때려야겠죠. 그러면 빵 때리는 어마어마한 백이 어마어마한 악수를 뒀지만 그만큼 여기를 선수로 지키는 게 중요할 때, 뭐 예를 들어 이쪽에 이미 흙이 있어요. 이쪽에 이미 흙이 있어가지고 이빵 때리는 게 별로 안 커.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돌만 살면은 그냥 바둑은 이제 수십 집 이겨 있어. 뭐 이런 때 이제 그런 때나 비상수단으로 두는 수지. 이럴 때는 두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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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예요. 그래서 잘 버리셨는데 여기는 사실 지금 당장 끊을 필요가 없죠. 지금 당장 끊을 필요가 없죠. 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됐다 가정을 해봅시다. 100이 끊으면 이렇게 잡으면 되죠.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렇죠? 물론 이제 100이 이제 이렇게 두는 게 싫으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는 게 싫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거 이미 이게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2로 해가지고 3으로 늘게 해주는 거 완전 대악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괜찮아요. 그냥 흙은 그냥 뛰어나가면 됩니다. 흙은 그냥 뛰쳐나가면 돼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느린 수다. 굉장히 너무너무 느린 수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흑승률이 내려가죠. 있는 거는 뭐 두터운 수입니다. 사실. 이렇게 뭐 마늘모를 둘 수도 있고 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욜로 내려 빠질 수도 있죠. 욜로 내려 빠지는 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있어서 좀안 좋은 것 같고 뭐 집에 조금 더 민감하게 두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백이 젖혔죠. 백이 치중 맞는데 그냥 살아 두시는 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를 끊어버리니까 그쵸? 백은 여기를 이어야 되죠. 그럼 여기 이제 밀어서 살면은 이게 이제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또 백이 또예아 흙이 또 이거는 뭐 사실 근데 이거 자체가 여기를 뚫어서 워낙 두텁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도 잡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100이 여기 둔게좀 오버였다는 얘기. 일단 이어두고 흙이 안 지키면 그 다음에 둬야 되는데 좀 오버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조금 그렇죠. 이 돌은 굉장히 튼튼한 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거 교환이 있잖아요. 이 막대기만 있으면 조금 약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얘는 지금 얘랑 연결을 하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벌려가는 것도 있고 그냥 중앙으로 뛰쳐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얘는 약한 돌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요 돌이 있었는데 백이 요거랑 요거를 교환해 준 거예요. 백이 엄청난 악수를 도졌죠. 그런데 이 돌이 약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최대한 벌린다. 요렇게. 그렇죠? 요런 식으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얘는 전혀 약하지 않다. 약한 돌, 강한 돌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해도 좋은데. 아, 예. 그렇죠? 흙이 안 늘어주고 바로 여기 왔는데 안 늘어주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당연히 이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두면 안 되는 수는 바로 실전에 나온 이수입니다. 이수를 왜 두면 안 되느냐? 일단 이 상대방이 여기를 안 뒀죠. 상대방이 여기를 안 뒀죠.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실전을 따라가 보시면은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막기가 좀 그래요. 왜요? 막으면 뭐니까? 예, 빈삼각이죠. 너무 이상하게 둬버렸죠. 상대의 수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둬버렸으니까 막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실전에서도 여기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고 나서 보니까 이 돌이 필요 없죠. 이제 이 돌이 필요 없죠.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 실전에서 이렇게 읽으려 그러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본인 바둑을 이제 복기를 해보시면서 본인 바둑을 복기를 해보시면서 꼭 이렇게 순환우기를 좀 많이 활용을 해보셔라. 원래 모양은 다 알잖아요. 요게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백이 또 이상한 수를 줬는데 그냥 흙은 내려가면 되죠. 흙은 그냥 이건 내려가야죠. 그쵸? 백이 여기 둔다고 뭐 아무 일도 없잖아요. 네, 아무 일도 없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뛰어가 한 큼만 뛰어나가도 얘만 문제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이제 사람이 왜 끊은 돌을 잡고 싶거든요, 왠지. 네, 끊으면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그렇죠? 로켓단처럼 단수단 하나만 뜰까요? 끊은 돌은 잡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백이 그래도 좀 집을 좀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가 좀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거 자체가 지금 여기를 백이 타고 나오면 그냥 흙이 답이 없죠. 여기를 타고 나오면. 그렇죠? 이쪽이 좀 많이 두텁긴 하네요. 근데 이제 뭐 하다못해 그냥 지금처럼 잡기만 해도. 그래서 이거 이수 자체가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수 자체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렇죠? 그냥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두텁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뒀으면 이거 뻗어야죠.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뻗어야죠. 그러면 뭐백 이렇게 지킨다. 그러면 일단 나도 하나 지켜놓고 이쪽이 좀 두터워지니까 괜찮잖아요. 백은 어차피 넘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이쪽에 뭐 말뚝 하나 더 박는 거죠. 이쪽에. 이쪽 어딘가에. 그쵸? 그 다음에 흙은 또 얘를 살짝 공격하는 척 하면 이쪽에 두는 게 이제 또 백을 약간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요 끊는 수는 좀 성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 이게 흙도 이제 이게 실수죠. 이게 실수죠. 이쪽으로 단수 치고 아이고. 한 큐는 이렇게 다르게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노화 보기로 넘어가는데. 예.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지 않았나. 백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여기 끊는 거하고 여기 넘어가는 거하고 맞보기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여기서 중요한 거. 흙이 막아도 흙이 이렇게 두고 여기 넘어가는 거랑 여기 끊는 거랑 선수네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백이 손을 뺐어요. 그 다음에 흙이 여기를 막았습니다. 또손 빼도 돼요. 혹은 흙이 여기를 이었어요. 그럼 넘어가야 될것 같잖아요. 또손 빼도 돼요. 자 봅시다.
또 손을 뺐어요. 그래서 흙이 아니 괘씸한 것 하고 딱 이렇게 막았어요. 그럼 여기를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가요. 보이십니까? 일로 두면 일로 살고, 예, 일로 두면 일로 연결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사활을 보냐 못 보냐가 상대방의 사활을 만약에 못 보면은, 예, 아 지금은 흙이의 생편님이시니까 흙이 사활을 못 보면은 이런 데서 쓸데없는 돌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상대방 돌도 못 잡아요. 그럼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막 수가 막 이상하게 막 나옵니다. 11로 뭐 13에 두는 거는 너무 쉽죠. 네. 내려 빠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요수는 사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수입니다. 요수는 하나 배워두시면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단수를 쳤는데 백이 나가면 이제 흙이 답이 없습니다. 다 뚫렸죠. 여전히 뭐 바둑은 워낙 흙이 집을 많이 챙겨가지고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거는 여기 뚫리는 거는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너무 커요. 혹은 뭐 흙은 굳이 이제 여기 모양을 따지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쓸데없이 상대방한테 뚫게 했죠. 어쨌든 하지만 흙이 백이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뭐, 예, 지금 뭐 흙이 완전 그쵸? 흙이 완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압도. 너무 마음이 드시는 해지셔서 이런 것도 이제 지키시는 거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잘 두시다가 이렇게 끊는 거. 예, 어차피 잡을 수도 없는데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수일 수 있습니다. 사실 백도 이런 거손 빼야죠. 왜 단수 이거 몇집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몇집 되지도 않잖아요. 이거 뭐 하다못해 밑으로 내려 빠진다거나 여기 하나 젖혀 놓는다거나 큰 수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젖힌다거나 여기 젖혀 있는 것도 너무 맛있고 그렇죠. 할게 너무 많은데 이런 걸 이어주고 있다니 참 슬픕니다. 이런 저체임도 좋죠. 네. 큰데 지금 큰데도 흙이 다 두고 있어요. 지금 오쌈합니다. 오쌈. 이때도 그냥 젖히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도 이제 뭐 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젖히는 게 조금 낫죠. 왜냐면 이렇게 젖힐 때 이게 지금 흑이 선수를 잡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백이 선수를 잡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제 이렇게 상대방이 젖혀 있는 게 있을 때는 이런 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냥 있는 것과 호구를 치는 것 중에 어느 게더 좋은가? 이런 거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슬슬 이제 집 차이가 따라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런 데서 선후수 관계가 굉장히 크죠. 이런 데서 후수를 뺏겨가지고 그다음에 밀어준 이런 게 정말 집이 안 되는데, 예, 왜냐하면 생각을 해봐. 여기만 쫓아놔도 여기만 쫓아도 백은 받아야죠. 안 받으면 이거 난리 나죠. 안 받고 이런 거 둔다 그럼 난리 나죠. 얘 전체가 죽었는데. 저 그래서 어차피 2를 둬봤자 심지어 흙은 그냥 손 빼고 백이 이거 두면 그때 젖혀도 돼요. 그때 젖혀도 돼요. 이거는 뭐 예. 백이 반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반발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수를 두셨다. 굉장히 작은 수를 두셨다. 그래서 예, 자꾸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있는 얘는 구하지도 못하는데 구출도 못하는데 이렇게 두시는 바람에 그냥 이제 예,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둑이 그냥 뒤집어집니다. 못 구하는데 왜 이걸 두셨을까요? 못 구하는데 여기서 너무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는 이제 게임이 좀 끝난 게 아닌가. 그쵸? 이런 데서도 뭐, 예, 큰 그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좀 뛴다던가. 그쵸? 요렇게 한칸 뛴다던가. 아니면 요렇게 2-1로 뛴다던가. 여기 2-1로 또 뛰어넘으면 뭐가 좋습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막았다, 손 뺐다, 그럼 딸때 막는 게 후구죠. 그쵸? 어차피 이거는 유가무가기 때문에 공배가 다 차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예, 흑이 뭐 예, 젖혀 이었을 땐 아무 차이가 없는데 이건 지금 뭐 예, 굉장히 작으니까 딴데 급한 데가 있을 경우에는 내가 손을 뺄수 있다. 그쵸? 내가 손 뺐다고 상대방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되나? 이것까지 해봐야죠, 사실. 이것도 지금 안 되죠, 그쵸? 깔끔하게 안 되죠. 깔끔하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귀를 지킬 때 이게 이제 저번에 말씀하셨던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끝내기의 디테일. 그러니까 여기,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런 거 조금 잘하셨으면은 아마 이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쉽네요. 여기도 이제 이을 필요가 없죠. 그냥 다 살았는데 한집 손해만 보신 거죠. 그렇죠? 사실 예, 백도 예, 여기를 먼저 둬버릴 수도 있는데 예, 뭐 거기가 아니라 여긴 것 같은데 둬야 되는 데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쵸 이게 이제 드러나죠. 여기 있었으면 이거 안 따고 이거 따버리면 되는데 예, 이거 잡으면 엄청 크잖아요. 그쵸? 아, 아쉽네요. 어쨌든 그래서 네. 백이 예, 이겼습니다. 백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 그렇게 크게 마구마구 지적할 것보다는 뭐 짜잘한 것들 여기 이제 젖힌다거나 여기 젖히는 걸 두셔야 한다는 건 100분 초반에는 100분의 실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다음에 예, 여기 관련해서도 백이 잘못 떴고 흑도 뭐 밑으로 두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뭐 예, 이런 거 절대 예, 두면 안 된다. 그쵸? 초반 부분은 오히려 백분한테 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영상. 그리고 흑이 이제 첫 실수 너무 느려요. 너무 느려요. 첫 메이저한 실수. 그다음에 그쵸? 여기서도 백이 그냥 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이었으면 어차피 흑이 후수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뚫리는 바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흑의 거대한 집이 뚫린 데다가 흑이 선수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흑이 선수로 뚫었어요. 네, 좌변을 얼마나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쪽은 어떻게 봐준다 할지라도 이거 교환은 백으로서 대악수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흑이 잘된 거다. 이런 게 이제 애매하거든요. 이게 흑이 잘 됐나? 백이 잘 됐나? 애매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악수가 돼 있는 게 없나를 살피시면 된다. 이런 거 이제 강한 돌이기 때문에 멀리 벌린다. 그렇죠? 그다음에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두면 안 되는 수. 절대 두면 안 되는 수. 이렇게 되니까 여기 그러니까 백도 여기선 절대 젖혀 있으면 안 되죠. 젖혀 있는 순간 이 빈상각이 멀쩡한 수가 돼요. 그래서 그렇죠. 예, 백도 그냥 나중에 이렇게 빠지거나 아니면 그냥 아예 손을 빼거나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왜 그렇다 기억하십니까? 왜 그렇다? 이쪽을 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결국은 똑같이 진행이 될 텐데 그렇죠? 그때 흑이 갑자기 백이 어디 딴데 두니까 뭐다 흑이 갑자기 이거 둔 거랑 똑같다. 그런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끄는 거 이런 거 잡는 거 이것도 습관성 악수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예. 습관적인 악수 중에 하나죠. 끊으면 잡고 싶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상호간의 큰 실수. 이게 진짜 흑이 어마어마한 실수인데 백이 나가기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백이 이렇게 하는 바람에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살려줬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 집이 크니까 괜찮아. 아직 이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느슨한 수.
그렇죠. 이런 느슨한 수랑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예, 귀의 서위. 흐아. 어디 갔죠? 아, 이거. 그렇죠? 귀에서 이수와 이수의 차이점. 그 다음에 우상귀에서 어서 나와. 예, 이거는 완전 실수고 여기서 너무 많이 집을 잃었어요. 너무 많이 10집도 넘게 잃은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어떻다?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쵸?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두는 거, 이렇게 두는 거, 이런 것들 조금 보강하시면 낫지 않을까? 근데 잘 두세요, 잘 두세요, 잘 두세요. 지금 뭐 예. 어디까지 올라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은 뭐 깔끔합니다. 지금 예, 여기서 전혀 2급분보다 예, 솔직히 잘 두셨다고 해도 될 정도로 2급분보다 잘 두셨다고 해도 될 정도로 초반은 깔끔하게 잘 두고 계시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끝내기에서의 조금 디테일 이런 것만 이제 조금 더 보강하시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